지난 9월 20일 성북구청에서는 성북구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열렸는데요. 성북구 각지의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 합동조합들이 모인 자리에 와부숑이 가보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상점에 이사로 있는 문주라고 하고요. 올해 상반기 때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인데요. 저희는 주로 그 한옥을 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 짓기도 하는 업체고요. 그 한옥에서 나오고 있는 폐목재나 기와나 아니면 이제 돌 같은 자재들을 리사이클하거나 또는 업사이클링하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어서요. 아직 뭐 상품들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험들을 쌓아서 좀 많은 제품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상부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를 의료기관과 재활요양센터로 함께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우리마을 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면서 가사도움을 지나서 인지지원이라던가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까지 함께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마을 재가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상부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와 이웃이 서로 돕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의료복지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의료적 체계,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성북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분들 다시 자립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그 기관이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북방 사업단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들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도 이렇게 보듬어 주고 이렇게 나와서 판매를 하면서 다시금 다른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좀 다시 사회에 이렇게 원활하게 복귀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피찡찡찡은 2021년도에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에 에너지를 생산을 해보자라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 발전소는 올리지 못했고요. 현재 제로 웨이스트랑 교육, 환경기획으로 활동 분야를 확장해 가면서 정릉동 호박이 농구책 독립서점 안에 제로웨이스트쇼 햇볕은 쨍쨍을 또 열었습니다. 햇볕은 쨍쨍은 현재를 기후재난시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기후재난시대를 잘 극복하고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주민들이 찾아서 하고자 모였습니다. 저희 마술빗자루 협동조합은요. 성북구에 있는 자활기업의 이중간의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청소기업 두 군데와 카페마실이라고 하는 이제 카페기업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의 기업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하는 일을 하고자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그래서 오늘 홍보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술빗자루 협동조합은 2011년도에 만들어진 청소업체였고요. 그로 인해서 성북구에서 주로 해왔던 일이 저장강박증이나 고독사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관련된 청소 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같이 하는 업종으로 이종 간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요.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도모하고자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저희 노란들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제 주로 만드는 제품은 저희 여기 보시다시피 현수막이랑 인쇄물 같은 디자인 제품 많이 만들고 있고요. 여기 옆에도 쇼핑백이랑 저희 판촉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최종의 목표는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꿈꾸는 곳이라서 네,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말하는 데이벌은 동암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생활예술가들의 모임입니다.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요. 뭐 도예를 하시는 분, 캘리그래프를 하시는 분, 뭐 원예를 하시는 분, 유리공예도 있고 마크라메, 마크라메 또
뭐 이것저것 막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14명의 이제 회원이 있고요. 손이 말하는 테이블에 사회적 가치로 친다면은 이 예술 중에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예술을 주민들하고 나누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그 순수 예술 하시는 분하고 좀 다르게 우리 생활 예술인들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 사회적 경제실 문정인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마을 공동체에서도 마을 공모 사업이라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 사회적 가치 실천연대는 우리 성북 지역에서 주민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면 좋고 또 어떻게 해야지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지역의 활동가분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뭐 해결책도 좀 같이 토의를 하고 아직은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건 없지만 뭐 최근에 포럼도 개최하고 해서 향후에 그렇게 주민들과 의견도 많이 나누고 또 그게 지역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어떤 걸 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기후환경, 환경 문제에 대한 기후환경 부분이랑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뭐 성평등, 그다음에 인권, 노동권 뭐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문별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 성북구에서 해야 될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향후에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북구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한마당에 참여한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았는데요.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와우총도 여기서 부스를 열었습니다. 부스 진행해주신 이경상 이사님, 장남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팬데믹 상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오늘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우리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이윤보다는 가치를, 그리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오늘은 우리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가 많이 활동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이렇게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